이번에는 진상무쌍3의 맹장전의 서황열전을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쌍 시리즈의 축구계에는 승점 자판기라는 말이 있다면 무쌍 시리즈에는 열전 자판기가 있죠. 말 그대로 본인의 열전이지만 항상 다른 캐릭터가 더 활약을 하는 서황. 그나마 이 3편 열전만이 거의 유일하게 정말 서황의 서황을 위한 서황만의 이야기죠.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서황이 등장조차 못하거나 원래 서황이 나서야 할 이야기인데 서황은 나서지도 못하고 하우돈이 열전을 뺏어가거나 또는 분명히 본인의 스토리인데 다른 캐릭터가 더 활약을 하는, 예를 들면 6편 분명히 서황이 메인인 이야기인데 정작 활약을 하는 거는 곽과라던가 이런 식으로요. 우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런데 이 3편에서만큼은 유일하게 그냥 서황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나가 싸워라! 성에 적들하면 안 된다! 정말 서황 입장에서는 진짜 몇 안 되는 본인만의 분량을 챙긴 그런 열전이죠. 일단 내용 자체는 번성전투입니다. 사실 서황의 5편의 번성전투에도 나오긴 나왔는데 원래 삼국지연의에서 서황이 번성전투에서 맡은 역할은 뭐 꼭 번성이 아니라 어쨌거나 관우하고 싸움에서 이제 맡은 역할은 거의 뭐 관우의 히트맨이죠. 응? 제대로 관우를 저격을 해주는 그런 본재감 쩌는 적장수. 그야말로 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서황이 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관우가 제대로 이제 밀리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무쌍에서는 죄다 하우돈이 가져가버리죠. 그야말로 이야기 자판기, 불량 자판기 안습의 서황입니다. 진짜 나름 2편부터 등장을 한 사람인데 코에이가 왜 이렇게 안 챙겨주나 모르겠어요. 물론 사실 1편부터 등장한 태사자조차도 본인의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는 걸 생각을 하면 그나마 낫다고도 볼 수 있나 싶기도 한데 그나마 태사자는 본인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는 않거든요. 비록 합비전투에서 정말 허무하게 죽어나가더라도 어쨌거나 그 죽는 역할은 반드시 태사자가 합니다. 뭔가 이야기가 이상하지만 그리고 손책하고 싸우는 것도 어차피 다른 캐릭터가 뺏어갈 수 없는 역할이다 보니 여튼 태사자는 본인만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나를 가지고 있죠. 그에 비해서 서황은 분명히 본인이 나서야 할 이야기가 죄다 보통은 뺏기는 편이라는 게 누구보다 안습한 점입니다. 사실 뭐 6편 이후에 심심하면 나오는 뭐 헌재 호위전, 이제 헌재가 막 낙양을 탈출했을 때 어떻게든 도망오는 그 상황에서 원래 양봉의 부하였죠. 예. 그랬던 만큼 한번 적장으로도 나와도 될 법한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에 들어와서 그냥 오프닝의 구석을 차지하고 있고 메인 이벤트에도 그냥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런 역할이나 그냥 맡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요. 물론 이렇게 서황에게 뭔가 관심을 가져주는 척하는 멘트를 날리는 저도 서황을 사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영상이라도 찍지 않으면 전 뭐 서황에 관심도 없어요. 뭐 분량이 있던지 말던지. 그래도 일단 캐릭터 성능 자체는 그다지 뭐 나쁠 건 없죠. 다 그냥 무난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니까요. 물론 기술의 특징이라고는 지뿔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7편에 무기가 정식으로 대부로 바뀌면서 평타공격이 죄다 잡기 판정을 가지게 됐다는게 서황이 참 거의 뭐 최초로 본인만의 특징을 제대로 가지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기다 자세히 보면 지금 이 3차지가 1타부터 뭔가 특징이 발동하는 느낌인데 이것도 어찌 보면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죠. 다른 캐릭터
그나마 몇 안 되는 이벤트. 서황님, 우리들 무인의 숙명이 무언지 어시라 하지만 마지막은 서로 갈맞대야 하다니. 화루님, 사심으로 무인을 망치진 않겠습니다. 서로가 믿는 대의를 위해서. 자! 실제로 서황, 장녀, 그리고 관우는 관우가 잠깐 위 진영에 있을 때 굉장히 친했다고 하지요. 야이씨! 뭐 친한 사이였던지 말던지 간에 일단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 아, 서황도 무쌍나무에 속성이 붙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 회복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거점 병장부터 잡고 가야겠네요. 뭐 어차피 부활할 것 같지만. 사실 진짜 모션 하나만큼은 참 좋죠. 대부분 공격에 넓게 되기도 하고 무쌍나무나 아예 360도를 그냥 빙빙 돌려버리고, 장비나 여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지 공격으로 쓰는 모션을 얘는 무쌍나무로 쓰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별 특징은 없어요. 예. 네. 괜히 유니크 무기에 청렴당이 붙어가지고 무쌍나무 자주 쓰기가 어렵다는 게 특징이라는 특징인가? 아유, 관우를 쳐야 되는데. 자, 일단 관우하고 1대1은 아니고 호위무장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잡병이 없는 상황. 어우씨, 내가 가드 안 한 상황을 또 어떻게 눈치를 채고. 야, 정말 피 살짝 남았네요. 살짝 남았어. 이럴 때는 점프 공격으로 계속되는 견제. 적장! 물리쳤다! 약속을 이루지 못. 네, 이렇게 해서 위나라 서황열전을 클리어 해보았습니다. 간단했죠? 시간도 짧네요. 7분. 얘는 근데 왜 비니? 어? 할 거 다 했는데.